나구철님께서 나오셨나 포크송을 하시는 나구철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예, 박우철이 아니고 박우물. 예. 아, 박우철이랑 연봉 부르고 잘하는구나. 박우물입니다. 우물. 박우물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박우물. 박수가 시원찮으네. 박수. 9번, 10번, 11번, 12번 광춘님, 광송님, 송친님, 송산님, 화령님 준비하세요.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물입니다. 예, 예, 우리 저는 태어난 곳은 여기 대산 칠거리 쪽이고요. 그 다음 지금은 저 남미 페루에 살고 있습니다. EBS 세계테마계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편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심원 궁산, 궁산교회 동생입니다. 목사 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 누님이 박옥랑 누님이 해리 면소대지에 살고, 그 다음 우리 이종 사촌 형님 이현삼 그 왕촌 지로 네,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 안산에 이병섭 씨라고 저보다 한두 살 좀 어린데 그 미국에서 오형제가 지금 태권도 마스터로 있습니다. 그분이 태권도 구단에 그리고 교수를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번에 또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안산의 이병섭 씨가 지은 대나무꽃이라는 시에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바로 해리 안산 출신의 이병섭 시인의 시에 노래를 붙인 겁니다. 대나무꽃 어머니를 돌아가신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만든 곡입니다. 대나무꽃 줄 피웠습니다. 울 엄마 꽃 감았다 울 때 시작된 대나무 천선이 깃들 가득 채우고 숲을 이루더니
이번에는 이제 신나는 곡으로 동호회 소장은 아니어도 동해바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잡으러 그저께 제가 최인호 청년문화상 시상식에서 토크 콘서트 거기 게스트로 공연했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배창호 감독 아니 그 배창호 감독님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인데 고래사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도 슬픔 보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그가 돌아앉았네. 전압사 돌아가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리라.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떠납시다 고마워라로 저거 떠나자 동제하나로 신호처럼 숨을 쉬는 고생하셨습니다. 박우물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태어나셔서 박우물이